내가 학대를 받거나 그것은 빙의.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전에 불과 한 5-6년보다 훨씬 더 이전에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에서 다중이라는 캐릭터가 있었어요. 아, 있어요. 네. 나 그분하고 같이 방송해봤어. 예. 그분이 맡은 캐릭터가 사실상 이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좀 궁금한 게 주변에 그렇게 성격이 많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면서요. 위험하죠. 자, 이번 시간에는 다중인격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만 정확한 명칭은 해리 현상입니다. 내 안에 기본적인 본 자아, 무의식의 자아 속에 또 다른 인격체가 한 개 이상 있는 것을 우리는 해리 현상이라고 하고, 이 해리 현상에서 가장 많이 이 사람이 이제 학계에 보고가 됐고 정말로 이러한 사례가 있었던 거는 200명에 가까운 인격이 있었던 사람도 실존하고 이제 그 보고가 된 바가 있고, 사람한테요? 예. 요것은 또 빙의 현상과 거의 맥이 일맥상통한다는 얘기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해리 현상에는 첫 번째, 이건 정신질환이에요. 엄밀히 아픈 거예요. 네네. 어린 시절 유년의 세월에서 내가 학대를 받거나 굉장히 험난한 일을 겪으면서 트라우마가 박히면서 몸에 머릿속에 남으면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극도의 공포, 극도의 고통, 이 두려움, 이러한 것들을 내가 그 자리에서 실제로 현실에서 도망을 못 가니까 나보다 더 힘이 센 사람, 나보다 더 완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를 감금한 상태, 도망 못 가게. 네. 그래 놓고 무지막지한 극악무도한 그러한 이제 학대가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가해졌을 때, 그 순간을 회피하고 싶을 때, 그 순간을 이겨내기 위한 인간의 뇌에서 네. 또 다른 이 매맞고 학대받는 순간에는 A라는 사람이 아니라 B가 그 학대를 지금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면하기 위해서. 아. 그것은 회피죠. 네. 근데 A는 이미 회피했어. 그러니까 새로운 고통을 받는 B가 나타난 거야. 뇌 속에. 그래서 기억을 못 합니다. B가 들어섰을 땐 A가 기억을 못 해요. 근데 이 B도 한계가 와. 슬플 때, 좋을 때, 무서울 때,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분노를 느끼고 이럴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새로운 인격체를 하나씩 끌어들이죠. 요거는 이제 의학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보통 하나 이상의 여러 인격체를 겪어 정신과에서는 해리 현상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요거와 비슷한 형태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 그것은 빙의. 이 빙의라는 것은 다른 인격의 귀신, 영가죠. 빙의는 죽은 자의 영혼이 들어와서 해리 현상 같은 현상을 만들죠. 간단하게 귀신을 쓰이는 거는 빙의 증세고 내가 그 순간에 극심한 공포와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절규를 하는 과정에서 인격을 만들어내는 건 해리 현상. 충분히 치료는 가능하고요. 긴 시간이 필요한 환자도 있고 짧은 시간에 극도로 좋아지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아기들을 키울 때, 육아를 하실 때 네. 너무나 엄한 것도 사실은 안 돼요. 너무 엄하게 예의 바르게 키운다고 아이들한테 뭐 때리는 흉내를 낸다든지 네. 너 진짜 이러면 혼나 뭐해. 근데 그 체벌이나 엄마 아빠들의 분노가
너무나도 과격하면은 반드시 아이들한테 기억 속에 트라우마가 생기고 이것이 지속적이면 그렇게 거의가 해리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요, 영화나 이런 책을 통해서 다중이용 기억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길을 가다가 싹 인격이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어떤 상황이 그쵸, 상황이 딱 왔는데 꼭 그 상황에는 그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첫 번째는 길을 가다가도 뭐 이렇게 변신하는 것처럼 맞아요, 맞아요. 여자였다가 남자였다가 뭐였다가 막 왔다 갔다 하죠. 그 마술 갖고 무슨 연기하는 것 같잖아요. 네, 네, 네.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명 이상 뭐 다섯 명의 인격이 내 것까지 포함해서 네 명이 들어와 있으니까 다섯 명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그 중에서 가장 주장처럼 이 센 사람이 거동 활동을 자주 하죠. 처음 증상에는 기억을 못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존재들을 서로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났을 때 담당, 네네네. 나약할 때 담당, 사랑이 그리울 때 담당, 누군가 연인을 만날 때 담당, 이렇게 부서가 바뀌어 정해져. 그때마다 고로한 느낌과 고로한 상황이 펼쳐지면 걔네가 나오지만 그 환경마다 그 다섯 개의 인격에서 대장이 선별이 됩니다. 그럼 얘가 제일 많이 활동을 하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극히 드물게는 마지막에 제일 나약한 애가 자주 안 나와요. 환경이 맞아떨어지게 되면 주기적으로 이 아이가 나오고. 근데 이것도 우리가 말하는 무당들 네. 뭐 주장신처럼 네. 몸주신처럼 그렇게 역할이 정해지듯이 정해진 다음에 서로가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제일 나약한 다섯 번째의 인격은 앞전에 네 명의 인격을 지켜보고 두려워하고 자기네끼리 조력자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초기 증상은. 네. 근데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면 이 존재들을 다 인지를 하고 이 중에 대장, 넘버원, 넘버투, 넘버쓰리 다 서열 정해지고 진짜로. 그 다음에 수시로 끌어낼 수도 있고. 가장 힘든 시기와 공포스럽고 내가 회피하고 싶을 때 내가 나의 무능력함과 아무 힘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인격을 만들어낸 거, 그 만들어낸 인격도 사실은 난데 상대의 고통, 상대가 나를 주고 있잖아. 고통은 그 가해자의 연륜, 나이, 얘가 20대 애가 나를 괴롭혀. 나는 애기지만. 그러면은 얘보다 나이가 많은 애를 주장으로 거의 잡아요. 쟤를 쟤보다 세야 내가 여기서 회피할 수 있고. 아니면은 비슷한 연령대의 인격이거나 정반대. 얘 남자면 얘는 여자의 인격. 그러니까 성별은 상관이 없다는 거야. 내 몸이 여자지만 남자의 인격이 들어올 수 있고 여자의 인격이 들어와서 뭐 우리가 흔히 하면 소수 성애자들처럼 네네. 그런 희한한 행동도 충분히 하죠. 본인 스스로가 다중인격이라는 걸 다 알고 있죠. 인지하죠. 그렇죠. 나중에 그러면 그 치료 방법 같은 건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죠? 일단 첫 번째는 긴 시간의 정신과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 왜냐면 과격한 인격도 있고 아주 착한 인격도 있기 때문에 과격한 인격일 때는 상대방한테 네. 공격을 가할 수도 있고 상해를 입힐 수도 있기 때문에 목숨이 위험한 극단적인 상황도 충분히 만들어요. 그래서 심신미약으로 살인을 하고도 의과적인 부분을 제시하면서 법적의 구멍을 뚫고 나가죠. 그러니까 약물치료나 상담치료도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저희 같은 무당의 힘으로 이게 조상영이냐 정말로 학대받은 세월이 있어서 의학적인 부분이냐를 접근성을 가지고 전문적인 치료를 하면은 거의 많이 좋아지지 상당한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최면 치료 그것은 이제 최면은 사실은 의학하고 좀 대체의학적으로 넘어가는데 최면 치료가 들어갈 때는
근본적인 내 마음의 한과 고통과 두려움과 맞닥뜨려서 정신세계에서 승리로 이끌게끔 최변사가 이끄니까 충분히 가능하니까 제대로 된 치료 여러분들한테 권장합니다. 오늘 이 다중인격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선생님과 나눠봤는데 사실상 이 부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외로. 예, 아주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선생님과 소통을 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